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의 실내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이 일성 호텔에 배치가 되었다라는 이슈가 나왔네요. 그래서 요걸 한번 좀 볼 건데, 그 전에 왼쪽에 보시면은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이 있습니다. 장중에 어떤 뉴스가 나오면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충분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무료 체험 4기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HERB-2019 카톡이 편하실 때는 요거 입력하셔갖고요,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체험 신청을 하셔갖고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의해서 해외여행에 못 간 지 벌써 3년째 접어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들한테 이제 호캉스라고 해서 작은 휴식처가 되고 있는데, 서울 명동에 위치했던 헨나 호텔을 좀 찾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뭐 사람이 와가지고 막 도와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집개미라는 로봇가 있었다라는 거죠. 얼핏 움직이는 수납장과 같은 느낌을 준 개미집은 집개미는 코스닥 상장사인 로보티즈가 만든 실내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이다라고 합니다. 객실이 100개고 직원이 10여 명만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 헨나 호텔 같은 경우는 로봇 데스크부터 시작을 해서 대부분의 작업을 비대면 키오스크와 로봇이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집개미가 운영의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지난해 8월부터 투숙객 그 물품 배송을 집개미에게 맡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날 만난 집개미는 고객들의 룸서비스 호출에 따라서 수건 등 각종 그 물품들을 배달을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첫 인상은 동작하기 전에 로봇이라기보다는 서빙 테이블 같았다. 사용 방법도 간단 명료했다라고 하는데요, 로봇 직원이 로봇 전 본체 윗부분에 배치된 네모난 화면에서 비밀번호와 사용할 서랍을 선택하면은 두 칸으로 나눈 서랍 중 하나가 열린다라고 합니다. 서랍에 필요한 물품은 넣고 객실 번호를 입력하면은 곧이어서 집개미가 로봇 전용 모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음성을 들려주면서 입력했던 객실로 물품을 운반한다라고 하죠. 일단 801호로 뭐 배송을 설정을 하고요, 집개미는 눈의 역할을 하는 팔 모양의 부품을 앞으로 납세어 뭐 엘리베이터를 향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헨나 호텔은 집개미가 1층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직접 눌러 호출을 했고, 엘리베이터 층수 설정은 무선 와이파이를 통해 작동으로 인식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동 중에 장애물 인식도 문제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 호텔 같은 경우는 뭐 깔끔하잖아요. 뭐 복도에다 막 이상한 짐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투숙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그런 좀 가림막음이라고 할까요? 장애물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뭐 집개미는 안전 이동을 위해서 한 걸음 물러주세요 라는 멘트를 하면서 사람이 비킬 때까지 정지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합니다. 로봇팔은 집개미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로봇팔 요거를 말하는 거겠죠, 요거. 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리베이터 버튼을 조작하고 카드 태킹, 객실 노크 등을 하면서 실제 객실 문을 두드릴 때 왠지 모른 미소가 새어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용자가 문을 열면은 뭐 물품이 도착했다, 이런 멘트와 함께 주문한 룸 서비스의 서랍을 열도록 안내가 되어 있다 라고 좀 되어 있어요. 일단 호텔 투숙객분들은 호기심에 집개미를 호출해 보시곤 하는데, 문을 열자마자 헤드폰을 들고 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는 것이 자주 목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좀 일선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는 실용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이거에 대해서 조금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했던 부분들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집개미는 앞으로 다양한 객실 용품부터 식음료까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거다. 국내외 호텔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봇의 상용화라는 부분이 정말로 멀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영화에서 봤을 때 사람 모양이랑 딱 똑같은 그런 인공지능 갖고 있는 그런 AI 로봇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은 이렇게 진행을 하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텔에서 일선에서 사용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의 폭이 넓어졌다 라는 것, 기술이 향상이 됐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겠죠. 자, 로보티즈를 보면은요, 뭐 지금 우리가 좀 기다렸던 매수했던 영역 구간은 요 박스권이잖아요, 그쵸? 이 박스권 상단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 언저리 구간에서는 물량을 조금씩 정리해 나가는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유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뭐 특별하게 변화가 되어 있는 관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오시면 이벤트 확인 가능합니다. 봄 이벤트이고요. 저희 뭐 6개월짜리 12개월짜리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선택해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고,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다음주 월요일에서부터 무료체험 4기 진행을 합니다. 성적순 마감이다 보니까 시간이 되실 때,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요청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HERB-20-19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체험 신청 해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칠 거예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